네, 날씨가 좋지 않아서 실외에서 걷기 힘든 날에는요, 가까운 실내 체육관이나 헬스클럽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실내에서 걷기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는 러닝머신이 가장 대표적이고, 바이시클이나 스태프를 이용하셔도 그와 비슷한 운동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러닝머신은 헬스클럽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부담없이 이용하는 실내 운동기구입니다. 러닝머신은 자신의 체력 수준에 따라 속도와 거리를 조절할 수 있어 편리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고, 운동 후에는 얼마나 걸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 좋습니다. 또한 경사각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오르막길과 내리막길 등 다양한 걷기 운동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경사를 높여 걸을 경우에는 속도를 늦추면서 보폭을 줄이고, 앞발을 뻗는 것보다 뒷발을 미는 데 힘쓰면서 걷도록 합니다. 다른 운동기구로 운동하는 것보다 40% 이상의 칼로리를 더 소모시키므로 다이어트 운동으로 효과적입니다. 러닝머신 위에서 천천히 뒤로 걷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10분 동안 뒤로 걷는 것은 앞으로 30분간 걸었을 때와 비슷한 칼로리 소모량을 갖습니다. 러닝머신이나 야외에서 걷는 거나 전신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뭐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러닝머신은 기계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통제를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심적인 면에서 자기가 야외보다는 이 기구를 이용한 러닝머신이 효과가 더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러닝머신을 하기 전 우선 반드시 안전두위에 먼저 올라갑니다. 안전 손잡이를 잡고 걷기 속도와 거리를 조절합니다. 러닝머신 속도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후에 안전 손잡이를 놓습니다. 와, 지금요 제가 타고 있는 게 바이시클입니다. 네, 올바르게 타고 있는 거죠? 아, 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의자의 높이를 조절해야 됩니다. 요 90도가 되는 게 좋습니다. 요 각도가 90도요. 바이시클을 타기 전 의자의 높이를 조절해서 다리와 페달이 90도가 되도록 합니다. 어깨를 움츠리지 말고 허리는 곧게 펴입니다. 이래야 순환이 더 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구부리고 있는 거다. 네.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으로 근육에 부담을 주지 않고 지방만 태워 없애기 때문에 하체를 튼튼하고 날씬하게 만들어줍니다. 바이시클은 파워워킹과 동일한 에너지가 소비되지만 몸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은 운동으로 비만인과 관절염 환자, 다리에 근력이 약한 사람, 허리가 좋지 않은 사람, 골다공증 환자에게 좋습니다. 스태프로 운동을 할 때는 계단을 걸을 때와 마찬가지로 허리를 곧게 세우고 발바닥 전체로 힘있게 스텝을 밟습니다. 그래야 충격이 무릎이 아닌 종아리로 전달돼 오랫동안 운동해도 다리의 피로가 덜합니다.